윤째장 썰지는 위투어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장천수 PD입니다. 경짜장 썰전 제4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의 김현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민주연구원 최혁진 부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월 16일 날이 이제 보궐선거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야가 상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 사전투표일? 예, 예.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방송하는 목요일이 아, 예, 예. 네. 기초단체장 4명인데 부산 금정구, 인천 광화군, 전남 영광군, 곡성군,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이제 하반기 재보궐선거입니다. 일주일 정도 남겼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죠. 재보궐선거인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으로서 네. 이번 재보궐선거 판세 어떻게 예. 분석하십니까? 저는 아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겠는가. 네. 지금 여론조사도 부산 금정 같은 경우가 지금 쉽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는 걸로 오늘 목요일 뭐 오늘 녹화할 때 이 시점에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오차범위 안으로 역전한 곳도 있어요. 예, 그동안 예. 계속 열세였던 민주당이 김경지 후보가 앞질러가는 조사도 나왔어요. 네. 예. 얼마나 다급한지 지금 한동훈이 뭐 부산 가가지고 김건희에 대해서 뭐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네. 굉장히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선거 국면이 다급하다라는 차원에서 쇼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권층 보수층에서도 네. 이제 김건희는 내놨다 이런 말이 네. 있고 네. 극우 단체에서 네. 시위를 할 정도로 윤석열과 네. 김건희를 내보내야 된다 이런 시위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진짜 똥줄이 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번 네 곳 구청장 선거에서 한두 곳 정도만 패배를 하면은 예. 윤석열 김건희는 바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예. 예. 한동훈을 내칠 것이다 이런 예. 말도 들기도 하고요. 금정구청장 자리를 민주당한테 내준다 면은 예. 그 한동훈은 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 실제로 예.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제 곧 한동훈이 대표가 된 지 100일이 되거든요. 네. 100일 될 시점에 용산에서 선물로 비대위원장을 선물로 내려보낸다는 얘기. 그럴 경우에 또 한동훈은 신당 구성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 들리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핑퐁을 하고 있는 게 네. 질 거다라는 우려가 이제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부산 지면 그 책임을 한동훈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는 거고 네, 네. 한동훈은 용산 때문에 지는 거다라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가가지고 또 네. 저런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탓이긴 합니다. 만약에 네. 그 국민의힘이 금정에서도 진다면은 네. 한동훈 탓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예. 상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싸웠으면 또 모르겠어요. 안 싸웠기 예. 때문에 한동훈이 아웃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자기가 약속한 것처럼 최상병 네. 특검법에 대해서라도 네. 분명한 조치를 하고 했으면 네. 뭐 국민들이 좀 봐줄 텐데 뭐 이건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방법을 뒤집고 예. 네. 아무튼 용산의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하고 네. 한동훈 여당 대표하고 네. 지금 싸움이 잡입 경영입니다. 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석열, 김건희를 위주로 해서 구검찰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기관장이 보통 임기가 2, 3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곧 이제 그 기관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용산을 향해서 해바라기로 달랑달랑거리고 있고 그 거리가 먼 신검찰들은 이제 한동훈 쪽 라인으로 줄 서서 열심히 이제 김건희 윤석열 관련된 비리들을 계속 흘리고 있다. JTBC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네. 검찰만 알 수 있을 그런 네. 파일들을 네. 계속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도 계속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이제 검찰에서만 갖고 있는 맞습니다. 정보들인데 이게 여론을 향해서 이제 언론들을 향해서 흘리고 있는 네. 중입니다. 최근 김건희 재보궐 총선 공천 개입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인데 네. 슈토마토 보도가 시작이 되면서 현재 국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을 하다가 경남에서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지역 여론조사 한국미래연구소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는데 무자격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그 의원과 친분이 좀 있어서 선거운동도 예. 해주고 하다가 또 벌금형을 받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2019년도에 공무원한테 5급 승진시켜줄게 내가. 네. 내가 5급을 승진시켜줄게 하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창원시청 네. 공무원한테. 그래갖고 예. 사기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뻥이 예. 심한 사람.
예, 예. 사기꾼이거든요. 진이 나쁜 사람이네. 네. 진이 나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정권 주변에는 네. 하나같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저런 사람들만 두글두글하는 그러겠어요. 네. 어찌됐든 국감이 너무 한 사람한테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말들이 돌고 네. 있어서 걱정이 네. 되긴 합니다. 영태균이 지금 막 뭐 여기저기 설레발을 떨고 다니는데 네. 그는 자기를 구명하기 위한 목적이 매우 크거든요. 네. 네. 그 나를 만약 건드리면은 뭐 한 달 안에 뭐 탄핵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글쎄요. 전부터 뉴스토마토 보도 이전에 네. 명태균 얘기는 좀 네. 그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그 네. 이후의 네. 발언에 비해서 지금 뭐 네. 아주 좌충을 놓을 천방지축식으로 네. 발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만큼 가중치를 둬야 될지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겠어요. 지금 떠벌린 것처럼 그만큼 양, 뭐 휴대폰 4대 분량의 뭐 녹취 파일이 네. 있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있더라도 한두 개 정도인 것 같고 지금 뭐 제 나름대로 빨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 진작에 용사는 선을 거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특별한 어떤 그 결정적 한 방은 명태균 예. 쪽에서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하여간, 이런 말이 있긴 하여간 합니다. 하여간 그 저기 민주당이 말이죠. 네. 이런 뭐 명태균 이야기 예. 귀 솔깃해하면 안 되고요. 네. 아울러 이제 대표적인 가짜 뉴스 네. 제조 집단이라신 뉴탐사 네. 같은데 이런데 네. 네. 이런 데서 정보 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라고. 누군가의 네. 전원 예.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아, 예.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계좌 내역 이런 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예. 거 갖고 해야죠. 네. 예. 상설 특검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네. 정말 아, 중심을. 네. 된다. 상설 특검은 몇 개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안별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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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이 법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특검은 규모가 큰데 상설 특검은 좀 제한돼 있어요. 네. 네. 제한돼 있고 기한도 한 90일 정도로 짧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열공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에 축적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잘 전달되고 하면 네. 짧은 기간에도 아마 네. 폭넓은 수사가 가능할 거다. 알겠습니다. 네. 11월 1일까지 26일간 국감이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무슨 일이 터질지는 추출을 좀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일 날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 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었습니다. 떠나는 날 한동훈 여당 대표는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8일과 9일 싱가포르를 갔고요. 10일과 11일에는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순방 프레스센터가 부족하다고 20억 원을 또 예비비로 끌어다 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비비가 523억 원을 국외 순방비에 끌어다 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예비비를 끌어다 쓰겠다는 건데요. 이 예비비란 게 비상금이잖아요. 정부의 비상금. 맞습니다. 그거는 순방비에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상금.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네. 연초에 뭐 네덜란드였나요? 덴마크인가 거기 순방은 또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서 그 위약금을 5억 원 이상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아, 이 순방이 예정돼 있었는데 안 가면 위약금을 냅니까? 예, 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뭐 공무원들도 이미 파견 나갔었고 네. 계약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관련 예. 행사라든가. 예. 그래서 5억이 넘는 위약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 김건희가 뭐 틀어놓았겠네. 그런 말들이 이제 루머처럼 계속 도는데 사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해외가 그래서 뭐 만찬도 걸핏하면 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도 그러니까요.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의혹들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뭐 3개국 돌아다니면서 뭐 20억 달러를 지원해 주니 1억 달러를 지원해 주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당장 그 내년에 공공 와이파이 그 어? 네. 그 지원 예산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그저 군 장병들 부식비도 그렇게 그러게 깎아버리고요. 네. 깎아버리고 네. 뭐야 네. 대체. 자 동남아 3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면도기에다 쓰는 것도 이 커닝페이퍼를 보고 써야 되는 아, 정말 망신이네요. 아니 그 뭐 몇 자 된다고 그걸 예. 커닝페이퍼로 어? 옮겨서 적는지 모르겠네. 예. 저런 게 해외 언론에 다 나갈 텐데. 그렇죠, 다 나가죠. 아니 촬영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예, 본 사람들 다 봤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장면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 한 장면이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습관인 것 같은데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양복 주머니 날개에 손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대본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아니, 양손을 저렇게 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난 양복 주머니에다 뭘 넣고 다닌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날개를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날개가 그 안으로 네. 이제 들어갔을 경우 네. 그 빼려고 간혹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도 네.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 뭐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심리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네. 방송을 위해서 물어봤더니만 자기 과시형이 꽤 큰 배 나온 보수형 기질이 있는 사람이 불안할 때 하는 증상이랍니다. 특히 양복을 입었을 경우에 넥타이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양복 주머니를 땡겨서 확인을 하는 그런 것이 벌어지댔는데 불안할 때 주로 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와 같이 다니는 게 항상 불안한 모양이에요. 자, 근데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말고 김건희 씨도 좀 그런 이상한 또 버릇이 있습니다. 예, 네. 알아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해외만 나갔다면 무조건 자기가 센터에 쓰려고 중앙에 쓰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내면에 깊숙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언론에 보니까 뭐 수석들 회의에도 가서 이렇게 엄한 소리 하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대통령과 수석이 회의하는데 여사가 들어가서 아니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코를 자주 만지는 습관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코를 급적이거나 자꾸 휙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코에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아, 피노키오 얘기가 다 얘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코가 늘어날까 봐. 최근에 보수 우파 쪽 단체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앙 동아일보도 그렇고요. 많은 보수 매체들이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 있고요. 윤석열한테. 지난 주말에 극우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우파 단체 내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이 나오는 등 분화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예비역 군인들이 주축이대 창설한 뒤 한때 아스팔트 우파의 상징으로 불렸던 국민행동본부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면에 실은 광고입니다. 이 단체는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탄핵당하고 싶은가라는 제목 아래 박근혜 탄핵 사유가 1이라면 윤석열 탄핵 사유는 100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민행동본부라는 것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의 탄핵 당시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태극기 부대의 제일 선두에 있었던 단체거든요. 본부장이 서정갑씨라고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그 서울광장 앞에 그 우리가 분향소를 만들었잖아요. 그 탈취했으면서 그때 노 대통령 영정을 들고 흔들었던 인간이 바로 서정갑이에요. 뿌리 깊은 뿌리 극우 중에 극우 단체예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활동했던 극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 태도를 탄핵, 탄핵당하고 싶으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긴 뭐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화요일 날 8일 날 연합뉴스 발로 두 개의 보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조선일보에서 하던 방식인데 이게 연합뉴스로 좀 바뀐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전 9시경 보도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바로 저 열린감TV 전 대표였던 정천수 PD를 고소했던 사건인데요. 서울 고검에서 직접 재수사를 하겠다는 기사가 송출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 저 경찰에서 그 불송치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영애 소속사에서 보시면 사진까지 제공을 했었습니다. 가장 예쁜 사진으로 골라가지고 이영애 씨의 소속사에서 사진까지 제공을 해서 받아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가장 예쁜 사진으로. 이 기사를 받아서 다음날 수요일까지 웬만한 언론사 모두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기사가 나온 곳이 50곳이더라고요. 제가 쉬어보니까. 그냥 열린공감TV 정천수라는 사람은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놈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보도들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야, 이건 정말 뭐 작정하고 돈을 뿌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과연 진실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023년 9월 18일 당시에 2024년 올해 4월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저 열린공감TV에서 월요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씨와 이영애, 배우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썸네일 제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김행이 그때 매우 핫한 인물이었어요. 네. 네. 당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부분이 허위 보도인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이념 대결로 몰고 갈 것이라 한다. 경제 관련 이야기나 정책 대결은 아예 오간데 없고 오로지 좌우 이념 대결로 또다시 대한민국을 이분법으로 갈라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기념 축사를 비롯해 지난 9월 15일 인천 상륙 73주년 기념식에서도 공산주의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문화자유행동이란 단체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광화문 광장을 조선시대 인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란 발언까지 나왔다. 바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육군사관학교 내부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으로 시작된 이념 논쟁에 불을 지핀 것으로 급기야 산소 같은 여자란 별칭으로 유명한 배우 이영애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해 5천만 원 기부 뉴스가 쏟아졌다. 배우 이영애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뚝 솟아있게끔 그 초석을 단단히 다져놓으신 분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도 자유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보수와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은 이승만을 가리켜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애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모금 운동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 언론들은 앞다퉈 이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배우 이영애의 자유 발언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최근 유튜브 측은 누군가의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열린공감TV의 컨텐츠 영상들 중 유독 김건희 관련 줄리 키워드 영상들이 대한민국에서 차단하고 있다. 열린공감TV가 지난 2020년 7월 24일 업로드한 윤석열의 처 김건희 그녀는 누구일까란 영상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차단되어 있다. 해당 영상은 무려 400만여 명이 시청했다. 이 영상 등을 통해 열린공감TV는 다음과 같이 방송했다. 2008년 10월경 김명신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김건희로 개명한다. 그녀의 이름을 김건희로 바꾼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정호영, 그는 한국 레이컴이라는 방산업체 회장이었다. 무려 재산이 2조 원이 넘는다. 한국 레이컴은 1990년 후반에 시작되어 2000년대 초까지 율곡 대형 군납비리 사건의 중심에 섰다. 당시 한국 레이컴과 함께 삼성 테크인도 고강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정호영 회장은 200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가벼운 처벌만 받았고 삼성 테크인도 큰 처벌을 피했다. 이 당시 삼성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등 엄청난 비리를 저지를 때였다. 이 모든 것을 당시 이른바 삼성 장학생 출신 검사들을 통해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2009년 정호영 회장은 배우 이영애와 결혼한다. 그리고 2010년 삼성전자는 김건희의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아파트에 7억 전세 설정을 해주기 위해 이른다. 여러 정황상 당시 삼성 회장인 이건희의 이름을 차용하여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김건희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전시대행 회사에 SBS 출신 아나운서 김범수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다. 김범수 아나운서는 한국 레이컴이라는 방산업체 정호영 회장과 의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2년 정호영 회장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되어 갔는데 이 자리에 김범수는 김건희를 대동하고 간다. 그렇게 정호영 회장의 부인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와 친분을 쌓게 된다. 김건희는 코바나 컨텐츠를 통해 많은 인맥을 쌓아갔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2015년 3월 23일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마크로스코 한국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의 후원사 위키트리는 김행 후보자와 공훈 전 대표와 공동 창업한 회사로 현재도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행 후보자가 창업한 이 회사는 꼬바나 컨텐츠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공동 주관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 배우 이영애다. 그리고 탤런트 이영애는 작년 윤석열의 고향 친구로 알려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건희, 그녀에게 우연은 해당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영애 씨가 저한테 직접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발신인 이영애라고 되어 있죠. 물론 법무법인을 대리인을 통해서 보내왔는데요. 내용 증명 내용이 그냥 네가 방송한 게 허위 거짓이니까 내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론중재위에 언론중재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중재에 저희가 나갔어요. 예. 나가서 서로의 이야기를 중재원들이 들어보고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어, 그래요? 합의가 된 거였어요. 당시 합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사건 조종 대상 영상과 관련해 기 제소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1, 2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조종 대상 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작년 11월 17일 날 이렇게 조종 합의가 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합의를 깨버립니다. 저쪽이? 네. 오. 이영애 씨 측에서 거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돈 달라는 겁니다. 이 배우 돈 많잖아요. 근데 돈을 요구를 하면서 당시 열린공감TV의 공식 입장을 또다시 보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때 영상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공감TV 부인은 지난 2023년 9월 18일 월요 보도를 통해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란 썸네일의 보도를 했다. 현재 40여만 명이 시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열린공감TV 보도가 모두 허위고 가짜뉴스로 단정하며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갔다. 하다하다 한 명의 영화배우를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승만 기념관 관련해가지고 이영애 씨가 5천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죠. 열린공감TV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해줬다. 고마워서 기부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이 린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런 분은 저는 국가에서 나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돼요. 열린공감TV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강남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대한 많은 취재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취재를 통해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관련 증거와 제보 및 증언을 받거나 청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연결고리 등 또한 파악하게 되었다. 최근 배우 이영애 씨는 열린공감TV에서 업로드한 보도,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에 대해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 증명을 열린공감TV에 보내왔다. 해당 보도 중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2012년 배우 이영애 씨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 김건희가 참석하였고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행사에 이영애 씨가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를 한 시점은 2020년 7월 24일로 당시 업로드한 윤석열의 처 김건희 그녀는 누구일까란 영상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차단되어 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한 것을 이제와 문제 삼고 있는 저희는 무엇일까? 당시 열린공감TV는 취재를 통해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 씨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김범수 씨와 배우 영애 씨의 남편인 방위산업체 한국레이컴 회장 정호용 씨와 호영호조하는 사이란 이야기도 들었다. 당시 열린공감TV 정천수 PD는 직접 김범수 씨와 통화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다. 2012년 배우 이영애 씨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는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김건희 씨와 김범수 씨의 동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복수의 참석자들로부터 확인했다.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어야 한다. 김건희 씨가 이영애 씨 자녀 돌잔치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그러나 사진 등 물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확인했어야만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전원을 단정하여 확정적으로 참석하였고라고 보도한 점에 대해서는 이영애 씨에게 사과한다. 또한 김건희의 코바나 콘서트 행사에 배우 이영애 씨가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의 행사 홍보를 자청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취재 당시 기자가 확보한 각종 증거자료 사진에 배우 이영애 씨는 유독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에서 주관 및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석하였고 관련 사진들이 코바나 콘텐츠 공식 홈페이지 및 SNS 등에 수차례 공개되었다. 배우의 사진 및 이미지를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친분 있는 특이한 사안이 아닐 경우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업계의 관례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코바나 콘텐츠 주관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이 당시 이영애 씨 계정으로 보이는 SNS에 여러 차례 다수 업로드된 증거를 확보했었고 이를 토대로 행사 홍보를 자청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관련 기부에 대해 해당 사안과 연결되어 보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 발언에 기인한 낡은 이념적인 정치 발언과 일맥상통한 행위로 보였고 이는 최근 홍범도 장군 동상에 대한 육군사관학교 철거 논란 등에 맞춰 이영애 씨의 기부 논란이 불거져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통한 기자의 합리적 의심에 기인한 평가적 보도였다. 즉 합리적 의심의 출발은 우선 배우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용 씨의 삼촌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으로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릴 적부터 동네 친구로 알려졌고 이영애 씨 스스로 충남 공주에 출마한 정진석 국회의원 후보의 유세에 지원하며 홍보해 준 바 있으며 여러 차례 각종 행사에 정진석 의원 옆에 앉아있는 장면들이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영애 씨는 정진석 의원에게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취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사진 두 장을 올려놓고는 취임식장에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에게 직접 소개해 주셨다며 대단히 영광이었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라고 적기도 하는 등 윤석열, 정진석, 정호용, 이영애, 김범수, 김건희라는 인맥관계상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는 언론사가 공익을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취재 및 기사를 보도할 경우 대한민국 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며 약간의 인격권 침해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 바 보도 준칙에 어긋남 없이 보도한 기사다. 해당 영상은 3년간 아무런 일도 없다가 급격히 최근 구글 측으로부터 1차 차단되었고 또다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영애 씨 자녀 돌잔치에 김건희 씨가 참석했다는 사실은 복수의 전원에 의해서만 확인한 것으로 사진 등의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였으므로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한다. 다만 이영애 씨 측 법무법인이 보내온 내용 증명에 적시된 일부 언론들의 편향적인 선동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속아 분열이 더욱 심화된다라고 명기한 부분은 열린공감TV가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본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면 법정에서 또 다른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여 언론으로서 마땅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합리적 보도였음을 입증하도록 하겠다. 이미 지난 2022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향해 직접 제기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이나 언론관에 관한 발언 모두 공적 영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의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김건희와 그 가족들에 대해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논문 및 각종 학력, 경력 수상 실적 표절, 위조 왜곡 과장 의혹 등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즉, 해당 10억 가처분 소송에서 김건희 씨는 패소하고 열린공감TV가 승소했다. 이어 결혼 전 삼부토건 조남호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도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닌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열린공감TV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3년간 유독 김건희 줄리 키워드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합리적 의심과 일부 증거를 토대로 한 보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 구글 측의 압박을 행사해 차단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이 불행한 언론 자유의 바닥과 언론 탄압의 암호가 따릅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은 당장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하는 언론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언론 탄압을 중지하라. 열린공감TV의 팬은 부러질지언정 절대 고개 숙여 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이긴다. 당시 제가 사과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지인만 돌잔치에 초대돼서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영애 씨가 금방 누군지 알아요.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사과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왔습니까? 예, 온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그런 사실이 네. 없다고 하면서 예. 저를 이제 고소를 한 건데요. 하지만 돌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제보자의 구체적 제보 내용이나 제보 내용을 밝힐 시에 제보자의 신원이 바로 특정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취재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보여줘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영애 측이 언중이의 중재를 깨고 저한테 요구한 금액을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변호사와 저희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호사님 열린공감TV예요. 저번에 우리 여기 언중이에서 다 합의됐는데 금액 때문에 좀 무산됐잖아요. 이거 4,100만 원. 아, 네네. 그럼 이번에 민사 신청하신 것도 그 4,100만 원에 대해서 신청하신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4,100만 원 포함해서 총액은 얼마입니까? 아, 총액은 지금 제가 밖이라서 네.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때 잘 좀 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금액 때문에 틀어져서. 아, 네네. 그거 여쭤보려고 전화 주신 건가요? 네, 그래서 민사도 금액 좀 얼마 들어와 있는지. 아, 그게 혹시 송달이 아직 안 됐나요? 그 송장이요? 네. 아마 그게 지금 송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송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송달되면은 아마 그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그 민사도 변호사님이 대리하시는 거죠? 노골수에서. 아, 네, 저랑 김영석 변호사님. 네, 들으신 것처럼 언중위에서 중재가 됐는데 네. 돈을 요구한 거예요. 4,100만 원을. 그래서 못 주겠다고 하니까 언중위 중재가 결렬이 된 거죠. 바로 민형사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소장을 보시면 이영애 씨가 원고고 원고 소송 대리인이 법무법인 로고스고요. 로고스는 예. 이제 기독교 쪽이에요. 네. 보수 기독교 쪽. 보수 기독 쪽. 네. 담당 변호사 방금 말씀하신 것은 김명섭 씨고 방금 통화하신 분이 노지땡 씨입니다. 어쨌든 이영애 씨는 언중위 중재도 무시하고 무려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2억 원입니다. 결국 민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영애 측에서 이 2억 원의 소송, 손해배상 선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미 두 차례 각자의 변호사가 심의를 통해서 서면을 제출했고 이제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문제는 형사 사건입니다. 예. 네. 아니 형사에서 예. 만약 뭐 무혐의가 그렇죠. 나오면 예. 뭐 민사도 그냥 네. 뭐 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를 했어요. 네. 엄청 네. 심도 있게 조사를 했고 마침내 경찰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무혐의 예. 부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고 부송치 결정을 냈습니다. 열공의 보도는 대한민국 영부인이 이 이영애 씨의 자녀 돌잔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인지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적 평균인의 기준으로 이영애 씨의 사회적 평판이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즉 네. 영부인 김건희 씨의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명예훼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걸 명예훼손으로 했다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를 혐오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된 예, 거죠. 그러니까 네.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참 희한한 네. 저거네요. 거기다가 이영애 씨가 그 외삼촌 정진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아, 그렇지. 네. 예. 이 후원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해서 시삼촌이 되는 거죠.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위한 기금을 하필이면 예. 그 홍범도 장군 철거 농상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거액을 또 후원금을 내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이, 참. 네. 거기다가 또 제가 열린공감TV에서 이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네. 강남 사거리에 네. 정진석 씨 집안이 네. 수조 원의 빌딩을 갖고 있다. 근데 할아버지가 친일파예요. 네. 맞습니다. 또 저기 예. 아버지는 예. 정성모 씨라고 네. 전두환 때 내무부 장관을 했던 네. 분이고 예. 그 얘기를 저희가 다 보도를 했어요. 예.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엄청나게 열린공감TV 정선수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 예. 이 두 분은 얼마큼 제가 믿겠습니까? 네. 어찌됐든 이러한 사실 보도가 연예인으로서 유명한 공인은 이영애의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예, 명예훼손이 네. 되려면은 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일단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네. 그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네. 또 허위사실도 보도한 사람이 발설한 사람이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굉장히 어려워요. 법을 적용하기가. 네. 네. 그 어려운 법을 통과해서 네. 얼마 전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분이 계시죠. 네. 강모 씨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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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네. 거기 왔다라는 걸로 자기가 뭐 재산상에 명예상에 뭔가 불이익이 있어야 그렇죠. 해당이 네.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고 손 치더라도 예.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요. 예. 코바나 콘텐츠 전시 행사에 코바나 콘텐츠 홍보물에 이렇게 이영애 씨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한 홍보물들이 나왔단 말이죠. 네, 네. 저거를 부인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후보 예. 당시에 예. 참석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화돼서 사진들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저거를 부인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신의 SNS 등에 그 사진 등을 게재했던 것들은 증거 확보 이후에 회사 사정상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은 분명 확보를 했었고요. 현재 이영애 씨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삭제가 되었지만은 일부 언론 매체 보도 이미지로는 이렇게 여전히 남아서 돌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영애 씨가 자녀들을 대동하고 김건희 코바나츠 콘텐츠 전시 행사에 한 차례도 아닌 여러 차례 방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얼굴도 코바나 콘텐츠 홈페이지에 게시되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김범수 씨 예, 유명하신 분이죠. 이 분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이영애 씨 단독으로 사진을 찍어서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야. 김범수 씨는 또 이제 같은 행사장에서 김건희 씨와 사진 찍은 것도 있었고 아니 뭐 또 그 이상의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의혹적이 네. 된 것 그렇죠. 네. 뭐 아예 대놓고 김건희 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보십시오. 김건희죠. 네. 대한민국 배우 이영애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건축 전시예요. 아예 홍보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허가를 하지 않으면 배우의 초상권 예.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예. 허가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불송치가 네. 난 것 같아요. 경찰에서. 그렇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분의 고소장에 자기는 네. 시삼촌 정진석 그 비서실장의 유세 지원을 해준 자가 없다. 해준 바가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예.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은 이영애 씨가 아니고 누굽니까? 아바타. 아바타입니까?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유세차에 올라가서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으로도 네. 이영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거기다가 이영애 씨 남편 정호영 씨는 방산비리 의혹으로 2003년에 무기군납비리 사건으로 서울지검에 구속돼서 수감됐던 인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꽤 나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한때 인기 스타 심은땡 씨와 숱한 화제를 뿌리면서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결별을 했고 이영애 씨와 결혼을 해서 또 문제가 됐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가 운영했던 방산기업 한국레이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뇌물을 줘서 수수한 혐의로 구속을 당하게 됐었고 아이고, 그 인맥을 대거 경영진으로 영입을 해서 무리를 빚은 바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제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영애 씨께서 즉각 네.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이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네. 검찰을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네. 검찰을 송치가 된 거예요. 네. 검찰을 다시 또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들여다보고 수사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검찰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겁니다. 혐의 없음 예. 증거 불충분으로. 예. 한번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보시면은 경찰도 의정부지검 검찰도 똑같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이영애는 악착같이 재기 수사 요청을 하고 이제 항고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연부인과 친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영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 평가가 없다라고 얘기가 그렇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서울 고검에다가 항고를 해가지고 서울 고검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그 검사 출신 변호사 몇 분한테 좀 문의를 예. 해봤더니만 이런 그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항고를 안 받아준답니다. 1%도 네. 안 된대요. 예. 그렇지.
아니 그 경찰 검찰 거듭 네. 그거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런 사건은 네. 보통 그 서울 고검에 직접 수사를 안 한다면서 그렇죠. 아니 네. 고검이라고 하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우리는 사실 고법 고검 하면은 그 둘이 위상이 비슷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고법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다시 하잖아요. 네. 근데 고검은 수사를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안 하죠. 재기 수사 요청. 네. 이럴 때는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대부분 하지 않고요. 하게 되더라도 원래 수사했던 직업으로 내려보내죠. 그렇죠. 그렇죠. 이 고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검 검사로 간다. 고검장으로 가더라도 그건 네. 좌천이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고검에 가면은 검사가 그럼 아침에 일단 나가면 조간을 다 한번 읽고 네. 점심을 먹고 네. 오후에 또 석간이 배달됐잖아요. 그 한번 읽다가 골프 치러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야. 그렇게 생활하고 월급은 네. 고맙고 네. 그런 곳에서 하필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을 재기 수사를 받아주고 자신들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기사가 마구마구 쏟아진 거죠. 전 언론에 도배가 된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 기사들을 본 사람들은 야 열린공감TV 정말 뭐 안 되겠네 못됐네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곳이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가 너무 억울하겠네 뭐 이러면서. 네. 네. 이영애 씨 측에서 검찰 라인과 인맥을 동원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지요. 문제는 이 서울 고검이 해당 사건을 재기수사한다는 것 첫 연합뉴스 보도가 나간 후에 네. 댓글들을 살펴보면 각언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 고검에서 수사한다고 했는데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면은 서울의정부 지방검찰청으로 아직도 되어 있어요. 아, 그럼 도대체 어디서 수사하고 있는지 예. 정확하게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댓글이 달린 걸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열공을 좌파 매체로 규정 짓고 있는 그런 댓글들이 쭉쭉 달려 있습니다. 가짜뉴스 엄단해야 된다. 열린공감 이번에 제대로 걸렸네. 선전선동의 북한 가짜뉴스.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저런 거야 지금. 네. 고검이 예, 예. 뭐 재기수사한다고 뭐 무슨 큰 거를 뭐 어? 비기가 예. 발견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열린 공간이랍니다. 열린 공간 방송은 북계 김정은과 그 똘망이당 민주당의 앵무새 방송국. 좌빨들이 설치니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하다. 헛소리 쓰레기 하는 매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아니, 뭐, 기사들이. 그 지난번에 네, 보니까 댓글들이, 그 김건희 씨 그 무슨 335에도 한 30만 모여 있는 거 보면 뭐 네. 저런 댓글 쓰는 사람들이. 그냥 열린공감 TV는 사기권 좌파 방송하는 네. 사람들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본 사람들은 네. 실제 댓글 이렇게 단 건지 댓글 부대가 동원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냥 열린공감TV는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좌파 매체로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실보다 이념적인 좌파 매체의 리꼬로 거짓 매체라는 공식을 성립시키려는 전형적인 댓글 부대가 그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런 네.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많죠. 뭐 이건 사실 가짜뉴스. 허위 사실, 괴담 유포 이건 사실 보수 매체들 특히 조중동의 네, 네. 전매 특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민주 진영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그런 사이비들이다 이런 이미지를 줬던 한 매체가 있죠. 자, 그런데 네. 이 보도가 나온 오후에 또 하나의 보도가 똑같은 연합뉴스 발로 나갑니다. 짜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자들 첼리스트. 예. 예, 입 열게 강제 공모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 보도를 본 사람들은 야, 이 사람 옛날에 열린공감TV에서 방송했던 기자 아니야? 열린공감TV 출신들은 다 거짓말하는구나. 곧 열린공감TV는 거짓말쟁이들이구나. 아, 라고 예.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자, 오전에 2024년 10월 8일 오전 9시 20분에 연합뉴스의 권희원 기자가 열린공감TV 보도에 관련돼서 이영애 씨 사건 관련된 기사를 송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똑같은 연합뉴스의 권희원 기자가 10월 8일 날 2시 24분에 청담동 술자리 보도된 관련된 내용을 또 보도합니다. 이 두 개의 보도를 본 사람들은 일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큰 관심 없어요. 헤드라인만 보잖아요. 네. 열린공감TV 무조건 거짓말하는 곳으로 딱 이렇게 고착시키게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죠. 강진구와 네. 청천수 대주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관심 이거 보는 사람들이 네. 뭐 알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네. 좀 악의적으로 네. 저렇게 보도를 낸 것 같네요. 같은 날. 그래서 권희원 기자라는 사람은 보도 나가기 전에 전화 저한테는 한번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없었나요? 네. 저기는 유탐사에는 전화를 했나 봅니다. 네. 저한테는 전화도 없었어요. 똑같이 보이게끔 이제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강진구의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명백한 가짜 뉴스인 건 맞아요. 기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도 맞고요. 첼리스트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공소장에 드러났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네. 이거는 뭐 빼박이죠. 그러니까 네. 뭐 열린공감 TV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까? 네. 근데 이들도 증거가 있어요. 스스로 자신들의 전화를 통해서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와 서로 전화를 통해 가지고 공모를 한 정황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압박을 가해 가지고 말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죽게 하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살을 시키자는 얘기인 거죠. 그럼 묻혀 사건이 묻힐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땡땡이라고 이 청담 제보를 했다는 본인 자신은 뭐 공익신고자로 예우받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첼리스트의 사생활을 들먹이면서 압박을 가해야겠다. 그래서 모멸감 느끼게 만들어서 죽든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우리 정천수 대주주께서도 예. 사실은 법인 강탈당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도 하시고 예, 그랬던 기억이 그러니까 납니다. 제가 요즘 기시감 정도가 아니에요. 예. 지금도 자꾸 이제 이거 보면은 긴장이 돼서 제가 코앙장애가 있어갖고 땀도 막 나고 자꾸 막 올라오는데 저도 이제 강진구 일당 때문에 두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한 압박감을 준 거예요. 그렇지. 계속해서 여성분이잖아요. 첼리스트가. 여성분한테 다른 남성, 남자에 관련된 어떤 사생활 관련된 거를 폭로하겠다, 상감난 소송을 할 거다,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그 첼리스트는 여성으로서 되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추가하자면은 상간남 소송, 상간남 소송 막 계속 이렇게 떠벌렸어요. 이 땡땡이가. 그 이제 이세창과 첼리스트 사이에 무슨 뭐 이상한 뭐 무슨 남녀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어떻게 되냐? 소송을 못 걸었어요. 아, 그래요? 네. 소송을 못 걸었을 뿐더러 첼리스트는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첼리스트는 피해자로 인식이 되기도 하지만 아, 이 세창이하고 뭐가 있었겠지. 또 이런 인식을 또 심어줄 거거든요. 2차, 사람들한테. 3차 피해를 또 입고 그러네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린공감TV 시청하시는 분들 진실을 추구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 이 세창과 첼리스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점을 좀 분명히 알아주시고 근데 문제는 강진구라는 사람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자는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 상황이 직접 닥쳐야 되겠네 걔는 아니 지금 도리어 막 부추겨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요 라면서 야, 진짜 이건 진짜 이건 기자가 맞습니까 저 그래서 이 언론사에 언론학 교과서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강진구가 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견디기 힘들 텐데요 진보 진영에서 몇몇 안 남은 그래도 꽤 좀 알려져 있는 그 정의로운 검사로 알려져 있는 진해원 검사가 우리 김현민 PD님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그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죽든지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끔찍하네요. 형법 254조는 위력에 의한 자살의 미수를 처벌하는 큰 죄인데 자살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살 미수도 미수도 이거 이런 법 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저도 이런 죄는 이제 몰랐어요. 저도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자, 끝으로 저널리즘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아니, 저는 아까 이제 그 이영애 씨가 서울고검에서 이제 그 사건을 다시 다룬다는 기사들이 그렇게 많이 깔렸는데 쭉 제가 볼 때는 아니 정상적인 언론 환경이라면 최소한 한두 군데는 아니 경찰에서 불송치를 했고 의정부 그 지검에서도 불기소 처리를 한 사건을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서울고검이 다시 재수사를 하냐 지금 이상하지 않냐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한테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이 진짜 40군데 되는 언론사 중에서 한 곳이라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한 곳도 연락이 없어요. 하나같이 연합을 다 받았었고 똑같아요. 받았습니다. 같은 언론사에서 쓴 것처럼 섬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거 본 사람들은 아 열린공감TV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 정철수 나쁜 놈으로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저 열린공감TV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 사실을 쫓아가는 그런 진실 추구 언론이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사실을 토대로 사건을 구성해야지 강진구는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진실이든 거짓이든 야, 그 술자리는
있었다고 얘기해. 이러려고 이모하고 같이 공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범죄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주 네. 심각한 범죄예요. 아니, 우리가 말이죠. 그 뭐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그 뭐 정말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못 만들더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 이건 진짜 한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생명도 그 도구로 여기고 이런 식으로 모의를 했고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했다? 이거 언론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우리 민주진영에서 시민들이 뜻모아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민주진영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저기 2023년 1월 초 연말에 조사한 건데 2022년에 민주당 지지자 70%가 청담동 술자리 그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이게 정말 그 뒤로 이 민주진영은 가짜뉴스에 그 환호하고 거기에 호들갑 떠는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지금 매도가 됐고 그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이성을 갖고 양식을 갖고 그 이전에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고 네. 우리 지지를 하더라도 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남을 예. 괴롭히지 말자.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유치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 다 큰 성인이 네. 어? 이런 짓을 해요. 그러게요. 예. 저 정 대표님 뭐 지금 최근에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네. 목사님 제가 구약은 다 못 외우지만 아, 예, 예. 제 기억하는 성경 구절이 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맞습니다. 예예. 예, 예. 제가 힘내십시오. 실은 네.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해서 방송을 매끄럽게 진행 못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흥분해서 말을 더듬기도 하고 지금 식은땀이 날 정도로 공황장애가 올라와서 되게 좀 힘들었는데요.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는 진실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고 리영희 선생님은 평생을 진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애국보다 진영보다 진실이 저널리스트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진영주의에 매몰된 언론인, 기자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조선일보를 탓하고 수고 언론인들을 향해서 기레기라고 칭하는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사안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증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그렇지. 사람이 기자여야만 합니다. 아주 사소한 합리적 증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증거조차도 없는 주장은 기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증거 없는 기사는 기사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주장만은 진실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